와서 사 먹어야겠다. 여기 몇 년 되셨어요? 이게 방앗간 대기는 한 지금 40년 됐는데 벌써 네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아버님은 몇 번째? 내가 계속 한 게 아니고 나도 온 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됐다는 거. 사진 좀 찍어도 돼요? 그래. 그 사람이 그 여기에 대해서는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은경 아버지가? 예, 예. 그 사무장이에요. 우리 저 동편의 노인정 사무장이에요. 아, 노인정은 어디 있어요? 아까 마을에 가는 봤는데? 마을에 가는 노인정 사무장으로 있어요. 아, 그게 안에 노인정도 있어요? 아니, 노인정은 그 아래 있죠. 아, 그렇구나. 사무리 지나서는 노인정이 있죠.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고 그래서 그렇지. 아. 그분 집이 거기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 사시니까 그분이 여기에 대한 역사를 다 안다는 얘기다. 우리 여기 삿다리라는 명칭까지 동땅이라는 거 그렇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여기가 샘물이 많이 나서 샘길이에요. 여기가 샘길이. 그래서 여기 샘물이 났어요. 암 여자가 뭐 샘물이라고 해도 그래서 여기가 암샘이야. 그래 그런 거. 숫샘이 아니라 암샘이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역사를 사람이 잘 알아요. 재밌네요. 본태 외기니까 아비한 거지. 재밌네. 암샘은 뭐예요? 그러니까 숫샘, 암샘 이렇게 있었다 했는데 물이 그렇게 여기 맛있고 좋아서. 아, 물이 풍성하고 맛있고 그래서 그렇게 불러주나 보다. 물이 아주 맛있었대요. 여기 우물이 여기 있었대요. 여기 종거푸도 있는데? 네, 그 뒤에 있었대요. 경로당 사무장님만 찾으세요. 여기 참기름만 안 파세요? 참기름도 여기는 저기 파세요. 저기 안에 있어요. 근데 청국산에 국산은 없어요. 참기름이. 나도 그때 물어봤어요. 여기 사러 왔더니 국산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 참기름이. 참기름도 깨르만 이렇게 짜서 금방 파는 거니까 한번 다쏘면 맛있지. 네, 맛있지. 아, 쏙지 않고 그냥. 야, 아니 여기 동네 사람들이 여기 많이 이용한다고 얘기해서는 이게 믿고 와서 많이 쓴거예요. 떠올리고. 저한테 한번 저기 가보죠 뭐. 금방 안 닫으실 거니까. 예, 그러면 나도 곧 가고. 여기서 사러 그러고. 바로 안 파는 아깝지. 가서 보고. 가을에는 하실 거예요? 몇 월 달부터 딱 하세요? 완전히 시원하면 파는 거예요, 가을에는. 우리 가을에 살 수 있겠다. 그러면 갔다 오세요. 여기가 샘물이었대. 암샘?
선생님 볼 때가 애가 지키고 있어. 애가 있으면 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 네. 요거는 네. 우리가 네. 선생님이 혹시 선생님 이웃 선생님 여기를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마을에 간 대표고 이 동네를 다 알고 있어. 되게 순둥이네. 개 먹을 것 주지 말자. 안녕. 너는 집 지키는 의미가 없구나. 개념이 없어 쟤는.